여의도에 커플을 좀 뽑아달라. 워스트 커플, 최악의 커플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도 거의 만장일치라고 제가 들었는데 누굴까요? 요즘 불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습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국회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소리 주인공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시절의 당대표였던 분이고요. 또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소리만 들어서 누군지 알죠 다. 네, 워낙 유명하신 네. 분들이니까요. 근데 왜 워스트 커플이 된 거예요? 누가 좀 책임지고? 저는요 총선을 깨끗하게 말아먹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워스트 커플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당대표 원내대표 할 때 정말 저 매일매일 걱정했어요. 오늘은 뭔 실수를 할까? 오늘은 뭔 실수의 말을 해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또 높게 할까? 그런 걱정이었어요. 저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아 그래 자유한국당 도와줘야지. 자유한국당 당하고 있구나 밀어주자 이게 아니라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두 분이었다. 그래서 워스트 커플로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되게 좋아했잖아요. 신조어도 있어요. 황나땡 뭐 이런 신조어도 있었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으로 이제 데뷔해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서 한데 최악의 모습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 당대표가 취임하면 첫 번째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느 매체나 인터뷰하나 그런 거. 굉장히 공영방송을 하잖아요. 대통령도. 황교안 대표가 처음 인터뷰한다고 어디게요? 황교안 대표 처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라고 하는 유튜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저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과 제일 보수적인 조선일보라든지 TV조선. 뭐 거기서 출연해서 조선일보 지면 인터뷰나 TV조선 출연할 수 있죠. 보수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S로 시작한 유튜브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 벌어지냐. 의원들 다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하고 자뻑하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게 당의 망조가 되는 지름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한 것 중에 제일 한 게 뭐냐면 장애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 아 저분이 정치뽕에 취했구나.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부터 국무총리 권한대행 의전 많이 받잖아요. 그 의전과 정치인으로서 딱 섰을 때 밑에서 황교안 이거였을 때 입봉은 레벨우가 다르잖아요. 어? 그거에 취했다. 친일파 같아요. 자꾸 일본말 써요. 어? 네. 그래서 그 본인의 그 토착이 뭐야? 본인의 와타시와 어쨌든 그 본인의 그 유튜브에 대한 사랑 장외투쟁에 대한 사랑 이걸로 맞아. 본인의 정치 인생과 관료 인생도 망가지고 보수 야당도 괴멸의 길을 몰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 보면은 뭐 황교안 대표 전 대표가 뭐 초선 의원들을 좀 만나면서 뭐 다시 뭐 몸을 푼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아, 그러지 마세요. 그냥 꿈깨라. 알았어. 황 대표는 저는 옷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보는 그렇지. 게 뭐냐면 이 장관 시절에는 그래도 이제 뭐 좀 괜찮았어요. 목이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법조인들이 본인만의 폼, 이 문법과 원칙을 갖고 이제 문법을 갖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권에 가니까 뭐 태권도 하던 무도인이 UFC가 이제 당하는 거랑 비슷한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 아니, 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 시절에 이런 비난은 받지 않았어요. 총장 쫓아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무장관이라는 롤 안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죠. 내용을 좀 아니까. 근데 정치권이라는 곳에서는 완전 아니 공천권이 있었잖아. 초보잖아요. 아니 공천권 정치적 문법에 대한 이해도 좀 낮았다라고 보는 거죠. 결정적으로 왜 삭발을 하냐고 나 60 넘어가지고 탁자 쓰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윤석열 총장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가는 순간 비슷한 고충을 겪을 수 있다. 아, 그거 좋다. 제2의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 치명적인 약점. 저는 이런 황교안 장관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근데 황교안 대표가요. 생각해보면은 저는 남겨놓고 간 유산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그걸 이제 국민의힘이 잘 활용하고 있는 유산인데 일단 그 유승민 대표 그 당시에 바른당이었죠. 바른당 맞나? 바른미래당이었나? 하여튼 바른당하고
통합한 거 어쨌든 저쨌든 간에 통합을 한 거. 맞아. 그 다음에 이 공천 과정에서 그 공천이 뭐 잘못했단 말도 많은데 어쨌든 그 친박의 상징성이 있던 사람들을 그게 뭐 황교안의 의도였는지 김형호의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쳐낸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런 그 황교안이 그걸 같이 똘똘 말아가지고 같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뭘 좀 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면은 있죠. 누구를 공천 배제했죠? 많이 했죠. 그때 뭐 윤상현 뭐 등등등등 뭐 그 TK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 하고 김진태 의원도 공천. 아 핵심은 다 살려놓은 것 같은데. 근데 황교안은요? 아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공천권 막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나 예를 들면 청와대 당 대표 그 당시에 여동 야당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의 실력자들이 공천권 행사에서 자기 사람 챙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 챙기지도 못했어 보면. 그렇죠. 그렇죠. 몇 명 챙기니까 검사 출신 몇 명 이제 본인 이제 검사 출신 측근들 몇 명 빼놓고는 실제로 정치권 들어와서 본인 도와줬던 사람들 특히 원외 인사도 하나도 못 챙겼어요 공천권.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공천권 못 챙겼다는 게 야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했다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정치력 부족. 뭐 이런 좀 비판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석 필요 없고요. 말아먹었다. 잘못했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재개할 생각 하지 마시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국민의힘에 선물을 몇 개 준 게 있다니까요. 뭐가 있는데. 웬만큼 하면은 많이 나아졌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국민의힘이. 지난번보다 낫잖아. 50점 맞다가 60점 맞는다. 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아, 그건 맞네. 지난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문 대통령이 정권 초에 1, 2년간은 뭐 이철호 소장님 잘 아시지만 그 효과를 되게 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하고 아 그때 실제로 잘했지. 아니 대통령 인물 좋은 분들이 쫙 커피만 아니라. 마셔도 아유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커피도 마시네. 밥도 먹네. 아니 그 자체만으로 이제 엄청난 기저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맞네요. 우리 윤 실장님 말이 또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 윤 실장 요즘 안 바빠요? 아니 바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바빠야 되는데 별로 안 바쁘네요. 네. 아 빨리 속 시원하게 털어봐요. 뭘. 언제 선언하신대요? 누구? 금태서 시장 후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선언했다. 이건 뭐 안철수 뭐 누구 등등 사실상 선언도 안 한 사람이 오세훈 나경원 정도인가? 사실상 선언 한 사람 많고 세리머니 말하자면은 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남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급하게 보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리고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뿐만 아니라 역량이 좀 이게 조직력이라든지 이게 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행인 면이 있는 게 코로나라 가지고 어차피 똑같이 너들석하게 못한다. 그런 점은 후발주자가 유리한 게 있겠죠. 그럼 끝까지 완주합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아침 방송 라디오에서 이제 뭐 그 야권 전체가 뭉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제가 생각할 때 금태섭 전 의원이 됐건 안철수 대표가 됐던 간에 뭐 예컨대 과거의 진보 정당이라든지 박찬종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제3세력처럼 뭐 3% 5%가 나오더라도 내 가치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난 끝까지 간다.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자, 안철수 시장, 아 안철수 후보가 선언하는 바람에 가장 지금 힘든 분이 오세훈 시장 전 시장이에요. 왜? 본인은 이제 안 나간다고 했지만 실무진 쪽 참모들이 다 이번 주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위해서 단계별 스텝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끝났어요 논의가. 그리고 그래가지고 내년 설 이전에 전격적으로 희생 나 진짜 서울시장 나가겠습니다 선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한테 시점 뺏긴 거예요. 선수를 당해버렸죠.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 선거 나오는 게 희생이에요? 본인 이제 그렇게 판단을 대선 지지율도 얼마 없잖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컨셉과 명분을 갖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질문 드렸는데 네. 아니, 제가 그쪽 뭐 입장은 아니니까 그랬는데 되게 지금 고심에 많대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저 그분은 좀 뭘 하든 변수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여론조사 보면은 2등 나오잖아요. 1, 2등. 어디에? 그 서울시장 적합도 뭐 이거 보면 1, 2등 나오니까. 그 서울시장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지금 여론조사 보면 박영선, 나경원 두 여성, 전 의원, 전 장관 이게 다 1, 2등 1로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것도 일종의 그거죠. 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워낙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나온 거지. 실제로 뭐 후보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두 사람 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세훈 씨는 좀 난감하긴 하지. 이게 엄청 난감.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다시 한번 패배하기를 그렇죠? 바랍니다. 네. 약간 맥락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왜요? 시간이 길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현재 개인 아닙니까? 물론 제 생각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라는 걸 이제 가설을 세웠을 때 판단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 재보선까지 서울시장 재보선까지 패배를 한다고 하면 아마 당의 추동력, 당 지도부의 추동력이 그라운드 제로.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원심력이 강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파편화되는 의원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겠다, 세력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 쪽에 90명이 확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저 당이 그런 당이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정치부 쪽 기자가 아니라서. 아니 저는 이한석 기자 이야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같이 방송할게요. 네. 우리 앞으로. 아, 네, 기분 굉장히 좋네. 이 이야기 너무 플레이가 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서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 지면 큰일 나죠. 지금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이 져야지 공간이 확 열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짧게 제가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인물을 했고 커플 중에 이제 베스트 커플은 안 나오니까 워스트 커플을 했는데 그 신인은 한번 해봐야죠.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목할 만한 신인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고 지명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검찰총관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목소리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김남국 의원. 왜 주목하셨어요? 저는 뭐 단연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초선 의원 151명인데 골 결정력은 뭐 보는 사람마다 이제 평가가 다르겠지만은 이 존재감과 지분 이 분량 먹는 거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단연 1등. 방송 나간 내용은 뭐 굳이 틀린 얘기 아닌데. 아니 제가 이거 틀렸단 말 안 했는데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면 그리고 막 앞장서서 뭔가 조금 이 여권의 강성 지지층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표출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이런 원래 컨셉으로 예전에 앞장섰던 분은 정청래 의원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 그 자기 뭐지 후원금 이야기하면서 아유 김남국 의원 보기도 부끄럽고 뭐 대통령님 보기도 부끄럽고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 장렬.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인데 원내대표급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김남국 의원이요. 네, 뭐 정의당 의원도 막 혼내기도 하고. 네. 판사분들 좀 들고 일어나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종횡무진. 예,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이 커 보인다. 앞날이 더 주목된다. 운동장을 넓게 쓰시는구나. 에이, 아주 넓게 써요. 서초동 조용하네. 법조인인데. 방송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김남국. 그분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가신 분이잖아. 실제로 서초동 이선진 서초동에서 여의동 간 거 맞는데 조국 수안으로 뭐 서초동 있었잖아. SNS 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 본인의 얘기들을 SNS에 한 글 쓴 거, 방송한 걸 다 받아 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내가 한 말이 쓰는 게 언론에서 받아주네라고 좀 우쭐할 수 있는데 과연 언론이 왜 본인의 말과 글을 받아서 기사화하는지에 대한 그걸 좀 맥을 짚고 조금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632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인가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합동 방송 해주실 거죠? 아 참 여의도 타짜 화이팅. 오 타짜가 많은데 이연경님 고민되네요. 시끄러운 까투리인지 카리스마 타짜인지 무슨 이게 수식어가 달라.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변호사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고 네 분 모두 응원해요. 쩌리 소장님도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이용훈님 까투리 타짜 둘 다 너무 좋아요. 이철희의 정치쇼를 듣는 이유 가장 쉽고 현실감 있게 현 정치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셨고요.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계를 우리가 못했대요. 밖에서 그냥 무성부를 하라는데 박수. 아니야 뭐 까투리겠다고 하세요. 뭐 살살했으니까. 그럼 넷 중에 누가 제일 잘했어요? 김태현 변호사 잘했죠.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잡벅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냥 받아요. 뭐 겸손 이런 거 없어. 방송은 약간 잡벅이 있어야 된다니까. 겸손보다
위안석 기자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은.